미셸의 신조어를 알려줌! MZ세대들과 대화하다 보면은 잘 모르겠는 말이 너무 많단 말이죠. 요즘 신조어들은 뭐가 있나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식집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물과 집사의 합성어를 해요. 식물을 기르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 뜻인데, 코로나 이후에 집에 체류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신 거예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식테크, 반려식물 뭐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름 붙여준 다음에 우리 집에 보러 갈래? 이런 식으로 동물을 구경하듯이 보러 가듯이. 오늘 배워본 단어는 식집사였습니다. 미셸의 신조어를 알려줌! 오늘 배울 단어는 삼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귀기 전에 바로 썸을 타는 관계,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단계를 의미하는데요. 사귀다 해서 4를 숫자 4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단계 3을 써가지고 삼귀다 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야 니네 무슨 사이야? 야릇하다? 우리 삼귀는 사이. 이제 썸타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래요. 삼기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이 단어를 처음 딱 들었을 때 조금 간지럽기도 하지만 되게 귀엽다고 생각 들었거든요. 사귀다 전에 삼기다. 어때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썸타는 표현 빼시고 우리 삼기는 사이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죠. 미셸의 신조어를 알려줌! 오늘 배울 단어는요. 켈박이에요. 캘린더에 박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캘린더, 그러니까 달력에 박제해갖고 잊지 않도록 하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11월 16일 만나기로 했어. 나 켈박함. 이렇게 쓰는 거래요. 나 켈박했어. 너 그날 다른 약속 잡지 마. 박제된 거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매주 수요일은 살롱드 미셸을 만나는 날. 켈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 미셸의 신조어를 알려줌! 오늘 배울 단어는 700입니다. 700 뭘까요? 007 세대인 저로서는 비슷한 영화가 또 나왔나? 근데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귀여워의 초성이래요. 기억, 이응, 이응을 숫자로 표시한 거라는 거예요. 삐삐나 핸드폰 고세대 때도 숫자를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고 하긴 했었는데요. 그 생각이 좀 나기도 했었거든요. 제가 살롱드 미셸 이렇게 뭐 댓글창이나 라이브 할 때 700, 700 이렇게 올려주시면 귀여운 미셸은 진짜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